얘기하죠. 그러지 뭐. 어디서 볼까? 박터성, 그 수술 전에 상의할 게 좀... 중요한잖아? 아니야. 이 환자 사례가 저 지난번 소동순 환자 사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내 말 듣고 있는가? 뭐. 너 그 미술 선생 언제부터 알고 지내니? 말했잖아. 나 애들 풍기단촌 나갔을 때 불량 학생들한테 당할 뻔하고 구해주면서 만났다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학교 미술 임시교사로 와서 다시 만나게 된 거야. 그 사람의 다른 얘기는 안 해? 아니, 무슨 말? 언니, 왜 그래? 언니, 그 사람 알고 있었어? 아까부터 뭔가 이상해. 말해봐. 아니야, 지호나 찾아봐. 우재 씨, 지호 일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우재 씨도 언니도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야. 그런 거야? 지호나 찾아보라니까. 지호가 또 왜? 작은 언니, 아니야 아무것도. 넌 또 왜 왔어? 이제 시댁일이나 신경 쓰란 말 못 들었어? 언니, 왜 그래? 작은 언니, 앉아. 앉아서 얘기해. 민호야, 미안한데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 어? 알았어. 언니, 나 그동안 언니한테 다 말 안 한 거 있어. 그게 뭔데? 내 아이, 내 과거에 대해서 잘 안다는 사람이 자꾸 전화가 와. 뭐? 누가?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언니, 내 아이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해줘. 뭘 말이야? 너 왜 자꾸 이래? 너 이러려고 학교랑 결혼했니? 언니. 반대하는 결혼 기어이 하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니? 우리 시대까지 평지풍파 일으킨 걸도 모자라 뭘 더 어쩌자고 자꾸 이래? 난 알아야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 너 네 입으로 그랬지? 학교가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근데 넌 이게 뭐야? 학교 이제 네 남편이야. 이럴 정신 있으면 학교한테 나 잘해. 언니. 넌 이제 김 지사님 댁 며느리야. 잊었니? 그 집이랑 우리 시댁 무슨 일 있었는지 잊었어? 너 자꾸 여기 들락거리는 거 우리 시댁 식구들 보면 어떨 것 같니? 내 입장도 헤아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면 먹었고 못할 짓이란 생각은 안 하니? 가. 그리고 다시 여기 안 왔으면 좋겠다. 형수님 보고 가는 길이야? 별로 반가운 눈치가 아니네. 일이 많았잖아. 네가 이 일 좀 해라. 가봐라. 오빠, 시간 좀 있어? 어? 결혼하니까 어때? 좋아? 그냥 그렇지 뭐. 무슨 말이 그래.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오빤 뭐래? 집에선 통 말이 없어서. 그놈이 언제 뭐 지속 보이는 놈이냐. 회사 재원에 정신 없지 뭐. 잘 될 것 같아?
나 학교 그놈한테 믿는 건 그거 하나야. 그놈 반드시 일어날 거다. 아니, 근데 나한테 하려는 얘기가 뭐야? 저번에 영순이 만났었어. 여전하더라, 밝고. 단순해서 그래. 옛날에 그게 답답했는데 지금 그게 좋아. 편하고. 근데 영순이가 왜? 목재솔 때문에 집안 시끄럽다면서. 미안해. 대신 사과할게. 에휴, 다 지난 일인데 뭐. 어떡하겠냐. 다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고마워. 근데 영순이 말로는 또 다른 일도 있었다던데. 언니 얼굴도 좀 어둡고. 무슨 일인지 내가 좀 알면 안 될까? 형수가 좀 속상할 만하지. 너 근데 진짜 아무것도 몰라? 뭘 말이야? 난 또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무슨 말이야 그게? 안 그래도 너 한번 만나볼 참이었어. 뭐 말해봐야 뭐 우리 집 흉이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 좀 해봐. 언니가 뭐? 내가 모르는 게 뭔데? 지호 문제 전혀 몰라? 지호? 아, 영순이도 그때 그러더라? 지호 때문에 언니 많이 속상해한다고. 지호가 왜? 지호... 그래, 너도 어차피 알 일. 지호, 우리 형이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너 닮은 여자라지만